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특이점입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이 들어있는 특이점이죠. 바로 빅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점이 생기기 전,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우주의 시간은 빅뱅이 시작된 이후 10의 마이너스 43제곱초가 흐른 뒤부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우주가 빅뱅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빅뱅 이전의 우주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은 아주 오래된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죠. 왜 그럴까요? 빅뱅은 부피가 0이고 밀도가 무한대인 점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점을 특이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이 상태를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서로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의 물리적 특징을 이야기하는 이론입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을 설명해주죠. 하지만 이 이론에는 약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중력이 무한하게 크다면 이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는 특이점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양자역학으로 특이점을 이해하려고 해도 특이점의 강한 중력 때문에 중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미시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으로도 특이점을 설명할 수 없죠. 다만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합쳐진 양자중력이론으로는 이 특이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자중력이론을 완성하지 못했죠.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현재 가진 이론으로는 이 특이점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티븐 호킹 박사와 제임스 허틀 박사의 생각은 달랐죠. 이들은 허수를 이용해 빅뱅 이전의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허수를 이용해 빅뱅을 설명하려고 한 걸까요? 사실 이들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우주의 시작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 거죠. 왜 그럴까요? 이들의 말을 빌려보자면 우주의 모든 것이 빅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우주는 커다란 구처럼 경계는 없고 공간적 부피만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빅뱅이 시간의 시작이기 때문에 빅뱅 이전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힘 빠지는 결론이죠. 하지만 아직 의문이 남았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와 제임스 허틀 박사는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또 이들은 10의 마이너스 43제곱초 전의 우주에 대해서도 알아냈을까요? 스티븐 호킹 박사와 제임스 허틀 박사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건 허수 시간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허수 시간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기 위해서 아주 단순하게만 수학적인 비유를 통해 보도록 하죠. 많은 설명이 생략되기 때문에 의미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좌표 평면에서의 길이를 생각해 보죠. 아주 단순하게 XY가 3인 좌표를 가지는 점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 점이 가지는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S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길이가 중요한 이유는 누가 측정하든 길이는 언제나 같기 때문이죠. 어쨌든 2차원에서의 길이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마찬가지로 3차원에서의 길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4차원의 길이도 똑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은 4차원의 공간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곳은 3차원의 공간에 1차원의 시간이 더해진 4차원의 시공간입니다. 4차원의 시공간에서의 길이는 단순하게 S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 플러스 마이너스 CT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죠. 여기서 4차원의 시공간만이 갖는 특징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거꾸로 가게 되면 공간이 무한하게 휘어지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는 특징이죠.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것이 바로 빅뱅, 즉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에너지를 수학적으로 다룰 수 없죠. 바로 여기서 허수가 필요해집니다. 그러니까 4차원의 시공간에서 나타내는 특징을 허수를 이용해 없애보자는 거죠. 그럼 허수를 이용해 4차원의 시공간이 가지는 특징을 지워볼까요? 4차원의 시공간과 4차원의 길이를 나타내는 식에서 이 둘의 차이점은 시간이 음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허수를 대입하게 되면 시간이 허수 시간으로 바뀌면서 4차원의 공간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죠.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시간을 공간처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주에는 시간적 경계가 없고 면적만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허수 시간을 이용하면 특이점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1983년에 발표된 무경기의 우주론의 내용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뭔가 이상하죠? 허수 시간이란 도대체 뭘까요? 무경기의 우주론에서 이야기하는 빅뱅은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주가 생길 확률을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전의 시간은 의미가 없고 허수 시간에 있는 우주가 실수 시간으로 바뀌는 확률을 계산한 거죠.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주가 생길 확률을 계산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말은 됩니다. 바로 양자 요동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빈 공간이라고 느끼는 공간은 양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들은 입자와 반입자로 쌍을 이루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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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시간 동안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무경기 우주론은 양자 요동에 의해 우주가 생길 확률을 허수 시간을 이용해 계산한 우주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수 시간이 존재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 허수 시간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무경기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의 위에 위치한 모델은 빅뱅 우주론의 모델이고요. 아래 위치한 모델은 호킹 허틀 모델이라고 불리는 무경기의 우주론의 모델입니다. 빅뱅 우주론의 경우 빅뱅에 의해 우주가 팽창하면서 현재의 우주가 만들어진 모습을 표현한 거고요. 호킹 허틀 모델은 플랭크 시간 이전의 우주가 허수 시간 동안 충분히 커질 만큼 커지다가 어느 순간 실수 시간으로 바뀌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무경기 우주론에서는 특이점 문제를 피해갈 수 있죠. 우주가 특이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허수 시간에서 충분히 성장한 우주가 실수 시간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경기 우주론에는 커다란 약점이 있죠. 바로 허수 시간에서 우주가 어떻게 실수 시간으로 바뀌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가진 이론으로는 빅뱅, 즉 특이점을 수학적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빅뱅이 일어난 뒤 10^-43제곱초가 흐른 뒤의 시간부터를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이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허수 시간을 이용해 계산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주가 생길 확률을 양자역학적인 확률로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이 허수 시간을 적용한 우주론이 바로 무경기의 우주론이라는 거죠. 따라서 무경기의 우주론에 따르자면 우주가 시작하면서 공간과 시간이 생겨났기 때문에 빅뱅 이전의 우주를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다만 우주는 허수 시간 동안 성장을 한 뒤에 실수 시간으로 바뀌었다 까지가 무경기의 우주론의 내용이죠. 하지만 이 무경기의 우주론에도 커다란 약점이 있는데 우주가 허수 시간에서 실수 시간으로 바뀌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사실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면 무경기 우주론은 허수를 이용해 특이점의 문제를 살짝 피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피하는 것이 꼭 야비한 일은 아니라는 거겠죠. 어떤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 추석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래요. 윤맨.